요. Hey, yo. 요. 요. 햄튜브입니다. 사진첩. 사진첩을. 내가 사진첩을 판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얼마나 많은 사진들이 그동안 쌓였을까. 햄부들도 궁금하겠지? 안 물어봐도 꼭 아니야. 궁금할 거야. 햄부들은 날 사랑하니까. 요. 요. 1탄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찍고 싶어서 찍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햄튜브가 찍어줬음에 게시글에 달렸기 때문에 아 이건 찍어야 된다. 아 이건 찍을 수밖에 없다. 아. 1년 만에 돌아온 햄튜브 사진첩 털기 컨텐츠 털어볼까요? 햄튜브 사진첩. 죄송합니다. 제 1년 전에는 사진이 천 몇 개였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벌써 4,933개로 늘어났다는 거. 3,000장이 넘는 사진이 늘어났다는 사실. 저는 정말 두려워요. 3,000장을 언제 다 보여주니까. 뭐 이런 기능도 있네. 사람들 얼굴 이렇게. 어? 어? 이 사람? 이상하네. 와, 동영상도 있어? 동영상도 만들어준다? 너. 우와, 아이폰에 이런 기능이 있네? 그럼 케이트 블란쳇 동영상도 있다는 얘기잖아? 최고의 영상. 최고의 영상. 와우. 정신 차려. 사진들을 한번 최근 사진부터 천천히 살펴. 정신 차려. 자, 이거는 오늘 방금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 방금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구름이가 구름이는 이렇게 어디에 기대가지고 그루밍 하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라가지고 제가 사진첩 털기 1탄 때 이제 구름이 사진이 거의 3분의 3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름이 대잔치일까봐 살짝 두렵긴 한데 아 그 정도는 아니.. 어? 또 나야? 구름이랑 뽀뽀하기 일부 직전 사진입니다. 귀엽죠? 이것도 방금 귀 파서 시원하나? 오늘 혜주가 단발로 머리를 잘라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오늘 뭐 헤어컷을 한 혜주와 그걸 따라간 나. 이것은 머리를 자르는 혜주의 얼굴. 이건 혜주 무릎 위에 올라간 구름. 아 이번에는 왠지 혜주랑 구름이 사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선반님이랑 장풍으로 이행시 배틀을 떴었던 문자 캡처입니다. 장풍은 과학이다. 솔직히 이것은 누가 봐도 저의 승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크리스마스 파티 때 찍은 비디오. 파티에서 외로운 햄튜브의 모습. 아이 외로워. 아이 너무 외로워. 그리고 이것은 구름밍을 하는 구름이. 술을 추룹하는 효진. 술 추룹 효진이. 카메라를 잡아먹는 효진이. 이것은 저입니다. 파티 준비가 끝난 햄산타. 햄산타. 진짜. 이것도 영상이야. 와 진짜 혜주는 진짜 혜주는 진짜 엔터테이너야. 엔터테이너 최고. 와 혜주 영상 또 있어. 아 혜주야. 아 이건 어떤 햄구분이 보내주신 그림인데 제 겨울바다 브이로그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최고의 그림. 이것은 구름이랑 나의 셀카. 구름이가 이마를 이렇게 팍 부딪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팍 부딪혀놓고 가만히 있길래 너무 귀여워서 찍은 사진.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진은? 아, 이거 너무 케이트 블란쳇 사진밖에 없잖아.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아, 그 구름이 있다. 구름이. 그 구름이. 아, 이거는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저장해 놨습니다. 사진 제목은 민서의 진심. 레이, 아담 드라이버, 라스 제다이, 화스마 장군님. 오션스 8 내년 6월에 개봉. 너무 기대된다. 구름이. 저기 저 사진에 있는 구름이 너무 귀여운데. 너는 왜? 구름이. 아, 구름이 사진 너무 귀여워. 어떡해. 구름이는 정말 귀엽습니다. 아! 이것은 구름이랑 나. 구름이가 하도 제 다리 사이에 이렇게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진이 되게 많아요. 구름이 뒤통수 사진. 엄마랑 나. 그리고 해지랑 나. 이 사진은 저번에 롯데월드 브이로그를 찍었을 때. 둘 다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라고요? 우리 사진 뭐지? 해준이는 진짜 최고의 엔터테인. 한 솔로 칼로리. 당신의 선택은? 레이. 앞머리가 생긴 구름. 제가 지난번에 앞머리 가발 리뷰를 했었을 때 앞머리가 구름이한테도 잘 어울리더라고. 그리고 해주랑 나랑 구름이 셀카. 구름이 표정이 너무 웃겨. 내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불 덮은 구름이, 이불 안 덮은 구름이, 뒤집어서 자는 구름이, 옆으로 자는 구름이. 사람들아, 제 팔다리가 너무 두꺼워. 이 사람 굉장히 당황. 이 사진을 왜 찍은 거지? 저는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 근데 제 아우.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있다가 한 번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눈빛으로 야옹 이러면서 쳐다봐요. 구름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겠어. 안 나가지.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거지. 근데 게을러서 찍기 싫어서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름이가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밖에 좀 제발 나가죠. 이번에 겨울바다 갔을 때 찍었던 사진. 겨울바다 브이로그 진짜 재밌으니까 꼭 봐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겨울바다 브이로그 여러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구름이가 또 이렇게 앉았어요. 진짜 나는 어쩌면 좋아. 자, 촬영해야 되는데. 구름아, 이렇게 촬영을 방해해. 외출하는 것도 방해하고 촬영하는 것도 방해하고. 이것은 해주 캐리어에 들어간 구름입니다.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것은 귤 먹는 구름. 귤을 맛있게 찹찹찹찹 핥아먹는 구름. 찹찹찹찹. 이건 얼마 전에 꽁지님 왔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요. 뭔가 좀 이상한데 꽁지님이 눈이 좋거든요. 근데 내 안경을 써보더니 표정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안경이 도수가 좀 있어가지고 이상한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에에 이러시더라고. 정말 모욕적이었고 재밌었습니다. 꽁지님 사진이 또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꽁지님한테 전화가 오면은 사진이 이게 떠가지고 진짜 꽁지님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귀여운 우리 엄마.
그리고 카페에 갔을 때나 그리고 춤을 추는 나 구름이를 안고 행복해진 나 행복한 나만 행복한 사진 구름이나 행복하지 않은 사진 아 귀여워 어떻게 귀여워 나 승현이 귀여워 승현이